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뭐 이런 사건이라든지 욥기와 같은 이런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불행이나 죽음을 당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대비하면서 개인적 종말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이 지구적 종말도 언제 우리에게 생각보다 일찍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최악의 경우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남은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두려움과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몇 가지 삶 속에서 유익을 갖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유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맞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요, 정신 건강에 좋아요.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로워지는 흔들림 없는 이런 신앙인들은요, 정신적 질병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요즘도 보면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막 안달하면서 막 걱정이 너무 많고 막 또 불안증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생각이 복잡하셨던 그런 분인데요. 요즘은 자기를 되게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좀 포기하고 자기 계획도 좀 포기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시더라고요. 평안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전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막 이러시고 지금은 그런 거에 초월하고 환경이 어떻든 정말 마음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요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각종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불안증이 있으십니까? 공포증이나 또 우울증, 열등감이나 분노 조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서 불안 그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굳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런 모든 어두운 영적인 세계와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업앤다운이 심하신 분이 좀 계세요.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천국까지 가세요. 천국 그냥 3층 천.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쫙 지옥까지 또 내려가셨다가 또 올라오시고 와, 너무 이게 좀 심하신 분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좋을 때는 심령 상태도 그냥 심령 부흥회를 하는데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완전히 얼굴도 보기 힘든 뭐 그렇게 정말 마음 상태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한번 추락하면 끊임없이 추락해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우리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환경을 초월해서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좀 방황을 하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냥 나오지 습관적으로. 신앙을 항해로 비유하면 이 목표를 향해서 쫙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파도의 바다, 이 바람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막 다니는 표류하는 듯한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뭐를 위해서 달려가신 거예요? 뭐를 향해서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살고 계신 겁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되면요, 그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고 인생의 방향도 요동치지 않고 쫙 이렇게 허송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격 국가대표 선수 중에 진종호 선수라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 그 다음에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 공기총 권총에서 3연속 금메달을 땄어요. 이게 사격 부분에서 처음이라고 그래요. 한국 분이 3연패, 한 번 따기도 힘든 금메달을 3연패를 한 거죠. 연속으로. 자, 그런데 이 선수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을 갔는데 워낙 재능이 있으니까 결승까지 갔대요. 결승까지 갔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뭐 세계에서 총잘 쏜 사람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마지막 관에 탁 총을 쏘는데 결승전 하는데 딱 한 발 실수를 한 거예요. 한 발이 6점대에 꽂힌 거예요. 다 거의 뭐 명중을 하는데 말이죠. 한 발 실수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은메달을 땄는데 사실 은메달도 잘한 거죠. 전 세계에서 뭐 왔는데 은메달도 잘한 건데 국민들이 비판을 그렇게 글을 썼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에이, 눈 감고 쏴도 그것보다 잘 쏘겠다, 이 녀석아. 자기는 하나도 쏠 줄 모르면서. 그리고 하도 사람들이 좀 분노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TV에서 눈 감고 쐈대요. 이렇게 실험을 했대요. 눈 감고 쐈는데, 하나도 안 맞대요. 다 0점이래요. 눈 감고 그렇게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다음 4년 후에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코치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기량은 뭐 엄청 뛰어납니다. 뭐 이거는 기량은 뛰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멘탈이더라는 거죠. 멘탈. 이게 손이 흔들려서 안 맞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마음.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자,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판당하면 어떡하나, 한 발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정신적 압박이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코치하고 훈련을 이렇게 했대요.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그만해도 된다 이제. 사격은 잘하니까 정신훈련 어떻게 사격장 옆에서 낚시를 했대요. 그냥 계속 낚시. 뭐 저는 뭐 낚시를 잘 못하지만요. 낚시 하시는 분들은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이 없이 이렇게 딱 던져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참 이 마음의 평정이 온다고 해요. 저는 던져놓고 안 잡히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과정을 즐기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코치하고 국가대표하고 명색이 이 국가대표 코치하고 선수인데 말이죠. 가서 이거 낚시를 계속 했대요. 마음의 멘탈을 잡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3연속 올림픽을 제패한 거죠. 그게 그의 그만의 정신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성실함이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이 항상 문제예요. 마음이 요동합니다. 흔들림 없이 선교사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달려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중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의 일을 하다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그냥 다 때려칠까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꿋꿋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이게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건전한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건전한 종말 신앙이라고 해서 무슨 이단 종파들만 시한부 종말론을 한 사람들만 종말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종말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사도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힘을 다 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좀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내려놓으셔서 잘 죽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은 생애를 더 잘 사시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까지도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더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서 우리의 남은 삶을 더 기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